is makes it impossible to build more than one or two use someone else's boat. 까지 끊을 게 아니라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되겠지. 앞 문장의 내용이 뭐였더라? 투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자 명단에 자신들의 이름을 등록해야 한다 라고 했었지? 그치? 내가 등록하게 되면은 그거 자체가 makes it impossible. 뭐에? 만들어. 불가능하게 만들어. 무엇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To vote more than once. 한 번 이상 투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투표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불가능하게 해주겠죠. 그치? 그래서 이슨 뭐라고 불러? 이슨? 목적어. 얘는 불가능한 이라는 형사 형태의 목적격 뭐가 되겠고 실제로 불가능해지는 게 지금 투구정사 형태로 오라는 동의접속사 이용해서 두 가지가 나란히 지금 진짜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지. 감옥, 증목 부분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콤마 찍고 새로운 접속사 플러스 절의 형태가 나와있지. 일단 위치는 무슨격이다? 주격이다. 그리고 선행사는 앞에 있는 여기 두 번째 투구정사 있죠. To use someone else's vote. 다른 누군가의 투표권을 남용한다든지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앞에 이거 한 번 이상 투표하는 걸 있지? 이 두 가지는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되나? 아마도 만들겠지. 뭘 만들겠니? 선거를 어떻게 만들까? Unfair. 불공평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불가능해 하는 일을 뭐가 해준다? 이름을 등록하는 일이 해준다. 여기는 이 콤마 위치에 어머! 지우개가 없어! 어디 봐! 잠깐만 기다려!
bullet. 자, 그들은 사람들 대리지라 그들은 고르고 선택합니다. 무엇을 고르고 선택하지? Which politicians or parties? 어떤 정치인이나 어떤 정치인이나 아니면 어떤 정당은 그들이 뭐 하는지 support 그렇죠 지지하는지를 선택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부터 마지막 support까지가 choose 동사의 무슨 역할을 하고 있겠어? 목적어 역할이 되겠지? 위치부터 support까지가 일단 첫 번째 여기 쓰고 있는 목적어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위치는 지금 어떤 정치인과 어떤 정당인지 모르는 상태니까 의문 형용사 없어. 그래서 여기 목적어절은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의 단적 의문 형태가 된다는 거. 그리고 나서 선택하고 나면 이제 뭐가 되겠어 얘들아? 그리고 나서 완전 개인대 개인이 이미 나와있으니까 선택해야 되는 거겠지. 그들은 mark 표시합니다. 그들의 선택 내용은 어디에서 표시합니까? On a piece of paper 종이 한 장이다. 종이에다가 표시하죠. 근데 이 종이는 hold a bullet 뭐라고 불려져 얘들아? 투표용지라고 불려지는 종이에다 자신의 선택사항을 표시하죠. hold a bullet 뒤에서 앞에는 이렇게 명사 상태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분석하면 되지? AM 이 종이가 직접 불러 불려져? 불려지니까 이렇게 콜드라는 법어분사 형태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응결대명사를 배웠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괜찮겠네. 원래 페이퍼하고 콜드 사이에는 뭐가 있어? 그치? 다음에 그치? 불러 불려져? 불려지는 거잖아. 불만은 능동이란 소리야, 수동이란 소리야. 수동이죠. 그럼 수동 때 만드는 동사 모양이 뭐였어? PPP. 부동사 플러스 PP. 그럼 PP는 살아있는 상태지. 이 자리에 뭐가 넣었는데? 이동사가 넣어주면 되겠네. 선행사 앞에 있던 종이 한 장. 단수, 복수? 종이 한 장. 단수. 그럼 이동사가 어떻게 남아있어야 돼? Is it cold? Which is cold a bullet?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였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 얘들아? Which는 무슨 격이 지금? 주격이야.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배웠어 얘들아? 두 가지가 있었지. 관계대명사 생략이 가능한 경우 첫 번째 무슨 격일 때? 목적격일 때. 다음 두 번째가 언제였어 얘들아? 주격인데 뒤에 조건이 뭐야?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들이 나와 있어야 돼. 형용사 역할이니까 당연히 형용사 괜찮겠지?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봤던 뭐? PP라고 하는 버거분사나 ING 형태의 분사 모형들 역시 가능하겠죠. 그치? 비동사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주격인데 뒤에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들이 나와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묶어서 뭐한다? 생략. 그 사라지고 남으면 뭐가 남는 거야? 우리가 늘상 보는 형용사구나 분사구 형태가 보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주격, 위치, 비동사, 이즈 하고 있었는데 주격이고 비동사 있는 뒤에 PP 형태가 나와 있는 형태라서 묶어서 사라지고 분사만 남아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됐어? 문제 그래서 깔끔하게 다시 정리하면 주어, 동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뭡니까? 목적어 1번, 다음에 end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가 나와 있는 거지 얘들아? 이게 1번 동사, 2번 동사, 이게 목적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일단 ADM 그리고 나서 어떤 종류인지 추가로 설명해주고 있는 AM 분사구문이 됐어? 다음 거 Who? Each person chooses is a secret. 전체 문장의 동사가 뭘까? 전체 문장의 동사. 그렇죠. 얘가 동사야.
됩니다. 문장 성분은 뭐가 되겠죠? 여기 주어자를 생각해봐요. 각각의 사람을 고르고 선택해. 혼은 전체가 무엇일까?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있어야 되지? 의문사 있어야 되니 선행사가 있어야 되지? 명사 있어 없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관계사는 아니란 소리야. 의문사지 그러면. 의문사인데 무심격일까? 여기 주기 뭐가 없는지 봐보자. 목적어 없지 얘들아? 그치? 그리고 뭐야?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던 의문사한테 처리가 되는 거야. 그럼 후반은 뭘로 바꿔줘도 괜찮아? 그렇지. 후 써도 되고 헌 써도 상관없는 거야. 의문사, 목적어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의문사를 바꾸는 거야. 됐어? 그러면 주어 자리 먼저 해석하자, 얘들아. 의문사, 주어 동사 형태의 의문 간접 의문이야, 지금. 의문 형용사는, 아니, 의문 대명사는 목적격으로 지금 후 또는 후미 쓰이는 상태입니다. 각각의 사람이 선택해 누구를 선택하는지, 이게 목적어 자리였겠지,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의 주어 자리가 되는 거고 각각이 누구를 선택하는지는 비밀입니다. 너무 쉬워요. 이렇게 묶을게. 주어, 의문사, 주어, 동사 여긴 다시 전체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후를 뭘로 바꿔도 괜찮다고? 후를 바꿔도 괜찮다고? 왜? 목적어 자리였습니다. 이치 퍼센트, 이치 다음에는 항상 무슨 명사? 단수 명사. 각각의 사람, 그러니까 동사도 당연히 단수 명사 형태. 다음 this is one of the basic freedoms는 democratic, democracy. democracy가 뭐였지, 얘들아? 민주주의. 그렇지. one of 다음에 항상 무슨 명사? 복수 명사. 뭐뭐 중에서 한 가지를 꼽아서 말을 하려면 뭐뭐 중에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원어프 다음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복수명사가 나와줘야 한다는 거. 이것은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되겠지? 각각의 사람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비밀이라는 것 자체는 그것은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에 하나입니까? 기본적인 자유. 무엇에 관한 기본적인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자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중에 하나인지 오후이야가 쭉 설명해 주겠지? 물론 전명구이기 때문에 A, B, M으로 봐도 되긴 하지만 사실 명사를 꾸미고 있는 게 더 적절한 모양이 보니까 그냥 가급적 A, M 너무 헷갈리면 뭐라고 하면 되더라? M으로 해도 괜찮아. Have the bullets are kept safe. 자, 투표 용지는 are kept 지켜지고 보관되어지죠? 어떤 상태로? 안전한 상태로. 세이프는 단의 종류가 뭐였지? 형용사. 무시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동사 뒤에 형용사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주면 되겠지? 주격 보고 다리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아, 무한기까지 안전하게 보관되어집니까? Until the election is finished. 선거가 is finished. 뭐 할 때까지? 끝나게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어지겠죠? 뭐뭐 할 때까지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있는 ABN 동사 조식 경에 되겠네. 그리고 나면 이제 and then they are counted. they 가리킨 건 뭐였을까?
instant election, 선거에서 이기게 되겠죠. 관계자 절은 항상 뭐라고 분석한다? AM. 왜?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꾸며준 형태가 되니까 관계자 절은 다 AM들이에요. 주격이겠지, 얘들아. 바로 뒤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다음, this person or political party. 이러한 사람이나 또는 이러한 정치적 당이니까 정당이 되겠죠? Political party. 줄여서 그냥 더 party라고 써요. 정당. 그 사람과, 아니면 이 정당. 이 사람과, 아니면 이 정당이. Can then,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선거에서 뽑히고 나면? 그렇죠. 폼이 뭐였지, 뜻이 얘들아? 동사인데 지금은 설립하다, 뭔가를 만들다, 형성하다. 무엇을 설립하고 새롭게 만든다 얘들아? 새로운 정부를 새롭게 꾸미게 되는 거죠. 됐어? 그것이 선거와 투표에 관한 내용의 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어땠니더라? Larger. 더 컸고요. 더 had more hair. 더 털도 많았었고요. And 마지막. 더 많은 털과 더 큰 horns. 털과 그리고 이빨들을 가지고 있었죠. 여기 they were가 첫 번째 동사이더라. Much larger가 일단은 집격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동사가 had야 지금. 그리고 나서 쭉부터는 전부 다 뭐다? had 동사의 목적어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신 일부와 여러 점을 보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점이 있었어? 뭐가 달랐어? 훨씬 더 몸집이 컸고 털이 더 많았고 더 큰 물과 이빨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one such animal 그런 동물 중에서 하나가 바로 뭐였다? 그런 동물 중 하나가 바로 뭐였다? 마모스였다. 이 마모스란 동물은 룩들 보였어. 어찌 모처럼 보였어? Like 이하는 전명구니까 ADM으로 끊을게요 그냥. 어찌 모처럼 보였어? 엄청 very hairy elephant. 엄청 어떤? hairy. 털이 많이 그런 코끼리인 것처럼 보였죠. Unlike, 무슨 뜻? Unlike? 그렇죠. 뭐와 다른? 황대 코끼리와 달리, 정병훈인과 있는 애니인이죠. 오늘날의 코끼리와 달리, 그 마모스는 엄청 긴 테스크가 뭐지? 테스크. 그렇죠. 뼈드랑이. 엄청 긴 뼈드랑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떤 부드럽니야? 그 아래가 설명해줘. 그쵸? 어떤 부드럽니야? Which is 5 meters in length. 길이가 몇 미터? 5미터에 달하는. 특히 읽으면 몇? 다 큰 마모스, 어른 마모스의 경우에 그 길이가 5미터까지 달하기도 하는 그런 긴 부드럽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체가 뭐다? 무슨 격? 주격.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주격 공개 대명사원이겠죠? 그럼 그때부터 마지막까지는 AM 공개사절이 되겠네. 됐어? 다음은 문구이네. 아,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스에이지 빙하기의 동물로는 뭐가 있다? 검치호랑이. 검치호랑이가 얘들아 뒤에 설명 나와있지. 이빨이 뭐처럼 생긴 거야? 일단 얘가 주 동사 보어겠지, 얘들아? 앞에 문장은 전부 다 주어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빙하기의 동물로는 검치호랑이고요. 검치호랑이. 검치호. 검치호가 있었는데요. 이 야생 동물은 이 야생 고양이는 were much larger, 훨씬 더 컸어요. 뭐보다 훨씬 더 컸습니까? 오늘날에 호랑이와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몸집이 컸었죠. They had very large upper teeth. 이 검치 호랑이들은 가지고 있었지? 엄청나게 큰 upper teeth. 뭘 가지고 있었느냐? 윗니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As well as 또한 역시 모두 가지고 있었어. 다른 뾰족한 이빨과 그리고 강한 저스와 턱! 강한 턱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것들은 dead. Used to be a prey, hunting it like a squirrel. 그들이 곤충들이 되겠죠? 곤충들이 그들의 먹이나 사냥감을 모아곤 했어? 물곤 했었죠? 돌아서 뭐하고 있어요? 드랍 그런 사냥감에 맞지? 뭐처럼? 칼처럼 그것을 베어내고 했습니다. 에즈 어디 갔더라? 찾았다. 에즈와 에즈 그거 기억나니 얘들아? B 에즈 웰 에즈 A 이거 무슨 뜻이지?
B. A뿐 아니라 B도 역시 부분이었지?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가 먼저 나온 거야? A야, B야? B가 먼저 나온 거지? 그러면 여기 they have 뒤에서 붙어있더라. Very large upper teeth가 B가 되는 거고 다음에 여기 other sharp teeth부터 어디까지? Jaws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지? 그러니 해석을 할 때는 A는 붙여야 되겠죠. 그렇지? 그들은 곰치어들은 다른 날카로운 이와 그리고 강한 턱뿐만 아니라 또한 역시 이렇게 아주 큰 윗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